400m 릴레이 여자 우승팀 우리 최강 경부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아 오늘 너무 축하드리고요. 사실 그 네 분을 모셔서 인터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기영란 선수가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오늘 세 분만 모시고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. 우리 본인 소개랑 좀 종목 한번 들어볼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장산중학교 3학년 박지영입니다. 네. 저는 북삼중학교 3학년 최윤채입니다. 네. 저는 상주여자중학교 3학년 최지현입니다. 네, 아니 제가 정말 그 세 분의 성함을 듣고도 어떤 종목을 개인 종목으로 뛰고 있는지 제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 각자 이제 개인 종목에서도 제가 이름을 좀 많이 봤거든요. 메달권에서. 오늘 또 제가 아까 박지영 선수 인터뷰하면서 들었는데 우리 팀이 오늘 여자 중등부 릴레이에서 1등 할 수 있을 거다. 그리고 목표하는 기록은 48초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두 가지 다 성공했어요. 소감 좀 들어볼게요. 연습했던 대로 해주시고 코치님들 연습 두 번밖에 안 했는데 애들도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우리 또 아까 제가 그 공약을 하나 좀 걸었었거든요. 제가 원래 선수들 공약 거는 거 좋아하는데 아직까지 그거를 제 지갑을 털어갈 선수가 없었어요. 근데 처음으로 우리 경북팀이 제가 아이스커피를 사줄 수 있는 기회가 좀 돼가지고 마음껏 제가 더 기쁘고요. 우리 그러면 만나서 합을 이렇게 많이 맞춰보지도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합이 나왔어요. 이거는 비결이 있다. 한번 들어볼까요? 비결? 우리 합이 이렇게 잘 맞는 비결. 모르겠어요. 모르겠어요? 그럼 난 네가 대답할 수 있는데 우리 다 네 명 다 예쁘니까 예쁘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저희 일단 다 같이 예쁘고요. 네. 그 다음에 다 같이 애들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코치님들도 네. 다 같이 네, 고생해주셔서 네.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그래요. 그리고 우리 정말 그 릴레이 같은 경우는 개개인이 잘 뛰어야 되지만 우리 합도 엄청 중요하잖아요. 우리 팀이 그 잘 맞는 것들 뭐 바톤 터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거 하나만큼 오늘 굉장히 잘했다. 뭐 있을까요? 연결을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. 어떤 연결이요? 그 바톤 연결 잘했고. 네. 마지막 주자가 안 잡혀준 것도 있고. 오. 맞아요. 오늘 정말 되게 멋지게 쭉 치고 나갔어요. 우리 그러면은 그 평소에도 자주 만나는 사이예요? 네. 친한 사이여서. 친한 사이예요? 그럼 우리 평소에 만나면 뭐하고 놀아요? 그냥 다른 애들처럼 먹고 놀고 그냥. 노래방도 가고. 오. 알겠어요. 그러면은 먹는 거 뭐 좋아해요? 먹는 거요? 네. 뭐 좋아해요? 저 다 좋아합니다. 우리 그럼 다 같이 먹었던 것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거 뭐 있었다? 닭갈비. 닭갈비 어디서 먹었어요? 구미에서 먹었어요. 구미에서 먹었어요? 우리 언제 먹었어요? 저번 주인가? 저번 주. 그러면은 제가 상호명을 여기서 밝힐 수 없으니까 제가 나중에 좀 개인적으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리고요.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경부 우리 또 각자 학교에서 또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해보자고 마지막으로 그 경부 파이팅 외치고 맞춰볼까요? 네. 알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파이팅! 파이팅! 파이팅!